오변에서는 중단시킬까? 남양주경찰서 서장이 박광수 일에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었는지 이대로 계속 조용하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. 그렇죠. 무엇보다 처음에 최빛이란 이름을 들고 왔던 사람이 사라졌고요. 다 잘 돼가는데 괜히 지금 와서 수셔대다. 이목만 집중시킬 수 있죠. 오 변호사한테 경찰청 컨택 중지하라고 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회장님 말씀대로 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서 쉬시죠. 요즘 계속 자정을 넘기셨는데요. 박상무 후천에게 바쁜가 보네. 아니요,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. 그래요. 차 대기시키겠습니다. 회장님 오늘 일찍 나가실 거야. 기사 대기하라고요. 네. 들어와. 오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최빛 부장이 만나자 했답니다. 갑자기 왜? 변호사 말로는 본인이 여태까지 노력해서 관계를 잘 다진 게 결실을 맺은 것 같다는데. 아니야. 오지선 입으로는 된다든다 했지만 바람든 소리였어. 평생 남자들 허풍을 들어온 내가 그걸 모를까. 경찰이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해 올 리 없어. 제가 지금 오 변호사를 만날까요?